안녕하세요. 베드로 중고차 서진 아빠입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드 스타 렉스 12인승 럭셔리 어린이 보호 차량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차량은 이제 2008년 5월에 등록된 거고요. 이제 그랜드 스타 렉스 초창기 모델이죠. 미션은 현재 오토 미션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93,000km, 운전석 앞 펜더 하나 단순 교환, 그 다음에 지금 누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실내 이제 뭐 세차 광택 클리닝 완료된 상태고요. 먼저 이제 태권도장에서 쓰던 차량이에요. 제가 가져왔을 때 엔진 로컴 커버 쪽에서 이제 미세누유가 있었는데, 단순 뭐 로컴 커버 가스켓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누유가 있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커버가 깨졌어요. 커버도 교환하고, 이제 얘 같은 경우 로컴 커버를 뜯어내려면 인젝터까지 꺼내야 됩니다. 인젝터 빼낸 김에 동화차도 교환하고 연료 리턴 호스도 교환하고, 또 하체에서 소음도 올라와서 스테빌라이저 링크도 교환했습니다. 실내 세차 다 됐고, 주행거리 짧아서 방제실에서 안내 말씀 드린 데입니다. 자, 실내 한번 보시죠. 안에 다 클리닝 됐고요. 딱히 뭐 얘는 쉬운 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차만 설명 드릴게요. 자, 안에 보시면 시트도 지금 찢긴 데 어디 없고, 네, 상태 양호합니다. 바닥도 깨끗하고 레일도 다 작동되고 시트 잘 왔다 갔다 합니다. 조수석도 좋고, 럭셔리 모델이니까 안개등, 그다음에 2열 시트에 쪽유리, 그다음에 스포일러 있겠죠. 이어 스포일러 달려 있죠. 그 타이어도 앞뒤로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운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봐야죠. 자, 안에 들어가서, 자, 자, 보시면 현재 93,043km네요. 실주행 맞고요. 시트 열선 있고 오토미션, 리어 에어컨 되고, 이제 2008년 초기 모델이니까 이제 미러 전동 조비는 빠져 있고 전동식 그 파워미러는 됩니다. 엔진 소리 좋고 기름도 많이 들었네요. 차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엔진 미션 이상 없기 때문에. 자, 2008년 그랜드 스타 렉스 12인승 럭셔리 어린이 보호 차량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어린이 보호차 개정법이 좀 애매한 게, 뭐 협회 말 틀리고 뭐 지구 말 틀리고 연합회 말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관공서 쪽에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신규로 개설돼서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등록을 하려면 출고된 지 3년 이내 차량만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등록이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운행했던 이제 어린이집들은 9년이죠. 9년. 9년 동안 이제 신규가 아닌 이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정부 그 환경부에서 말하는 5등급에 해당만 안 되면 등록은 되고, 그 등록한 어린이집에 9년 동안 운행을 할 수 있고, 9년이 되면 2년 정도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뭐 기존에 운행을 했던 신설 어린이집이 아니라면은 이 차량도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쓸 수 있습니다. 2008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5등급에 해당이 안 됩니다. 혹시 뭐 본인이 타고 계신 차량이 5등급인지 아닌지 확인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08년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럭셔리 무사고 93,000km 어린이 보호 차량입니다.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